바구니뿐만 아니라 뭐든지 하기 전에 정확한 컨셉을 정하셔야 되세요. 나는 오늘 색감은 여름은 아니에요. 여름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색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블루 컬러? 뭔가 여름에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블루색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 블루 컬러는 아니고 오늘은 노랑과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는 여름 바스켓을 꾸며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름이 아니라 약간 가을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 이거는 여름 바스켓이야 생각을 하고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할 거고 여기서 꽃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풍성함이 아니라 바구니 안에 가득 차는 그런 풍성한 느낌의 바구니를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짠! 예쁘죠? 뭔가 벌써 여름 정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처음에 사실은 부케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자기한테 잘못하다 보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가장 조심히 다룰 수 있는 바스켓을 하기로 했고요. 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 이 정원에서 저희 여기 테라스에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큰 컨셉이 오늘 이렇게 바깥으로 와이드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바구니 안에 소고기 한가득 쌓여져 있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를 그대로 살리고 싶으시다면은 와일드하게 뭔가 바구니에서 바깥으로 퍼지게 꽂아도 예뻤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꽃 자체는 아기자기하진 않아요. 좀 풍성한 꽃들이 많아요. 작약이나 다리아가 있지만 저는 너무 와일드하지 않게끔 그러면 길이감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바구니와 꽃이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린 소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쉐입을 완성을 할지 윗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이 골고루 배열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더 자연스러운 건 그린이 조금 더 한쪽으로 집중되는 게 저는 더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린이 여기 한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느낌으로 여기는 살짝 여기는 조금 더 많이 꽂았습니다. 여름이니까 싱거운 느낌이 들도록 그린 베이스를 1차적으로 깔았고요. 그 다음 수국이 들어갈 건데 이것도 화단에서 잘 나온 수국이에요. 수국이 아무래도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먼저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건데 개인적인 스타일이기는 한데 저는 수국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꽃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크게 그대로 사용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느낌으로 그냥 통으로 다 써도 예쁠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의 줄기가 지금 꽂으려고 하면 여기 꽂히거든요. 이렇게 먼 곳에서 올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길이감을 다 쓰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이렇게 먼 곳에서 넣어볼 수도 있겠죠. 수국 꽂았어요. 수국을 꽂았고 바구니에서 뭔가 이 넘쳐나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넘쳐나는 듯한 느낌의 수국. 됐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 들어갈 베이스로 깔릴 아이가 스모그 트리예요. 지금 스모그 트리가 너무 상태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스모그 트리를 써볼 건데, 항상 꽃을 어레인지 할 때는 가능하면 그때 나오는 가장 싱싱하고 예쁜 아이들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꽃 같은 아이들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가든스럽고 내추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린 소재, 수국, 스모그 트리, 그리고 아미초까지 이렇게 적아미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전체적 공간을 다 채울 거예요. 채우고 그 위쪽으로 또는 그 사이 안쪽으로 꽃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모그 트리를 먼저 배열을 해볼까요? 스모그 트리도 오늘 이렇게 길게 쓴다면 네, 너무 바구니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이감을 잘라줘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수국의 형태랑 스모그 트리의 형태가 비슷하죠? 몽실몽실한 느낌. 길다랗고 몽실몽실한 느낌은 최대한 살려주지만 오늘 길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스모그 트리도 스모그 트리가 가지고 있던 잎사귀도 네,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너무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살리지 않고 잎사귀를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어두워 보이는 컬러는. 그래서 잎사귀를 조금 제거를 하고 스모그 트리 잎사귀까지 사이에 다 써볼 거고요. 가능하면 스모그 트리 옆 주변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항상 그린을 너무 과하게 쓰다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잘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다 사용하는 거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스모그 트리 잎사귀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네, 꽂아 주실 거예요. 우선은 어떻게 꽂으면 예쁠지 또 다시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스모그 트리 그린 수국 이용해서 공간이 얼추 사용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적 아미초. 적 아미초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공간이 벌써 다 차여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미초는 제가 거의 오른쪽 위주로 사용을 했네요. 오른쪽 위주로 사용을 했고요. 컬러가 믹스된 다할리아 있고 이렇게 옆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느낌을 살려서 잘 꽂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높낮이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든지 와일드하게 퍼진다든지 하는 디자인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이 정도로 한 다음에 다리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다리야. 오우. 다리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입는 게 사실 해바라기예요. 이게 해바라기야?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에 지금 여기 가지고 있던 잎사귀가 다 떨어진 상태예요.
원래 해바라기가 요렇게 잎사귀가 한가득 있는데 사실은 제가 뗐어요. 떼고 재미있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달리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루핑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리아 두 송이는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꽂았고요. 그 다음에 아하! 지금 작약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아, 속상해요. 요렇게 작약이 아까 아! 이게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정말 속상합니다. 한 송이 사였어요, 한 송이. 진짜. 아니, 향은 또 왜 이렇게 좋니? 진짜 예쁜 애 혼자 너만 살았다. 너만 살았으니. 어떡하니, 너를 가장 빛나게 사용을 해줘야지. 마음이 아프구나. 한번 뒤쪽에 꽂아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깊이감이 있어서 들어가면 표가 많이 안 나. 그래도 붉은 색을 써주겠습니다. 블루색을 보이시나요? 블루색. 아, 이거 그 아메리칸 블루라고 하는 네. 그 포트에서 자른 포트 식물 저희가 키워 놓은 거에서 자른 거예요. 블루색 꽂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제주도 가서 사서 데리고 온 건데 네, 약간 초코 코스모스처럼 생겼기도 하고 애기 해바라기처럼도 생겼어요. 요 아이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컬러감이 여기는 밝은 컬러를 썼고요. 여기로 갈수록 어두운 컬러를 썼어요. 물론 밝고 진하고 전체 믹스를 하셔도 되지만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은 컬러를 믹스 요거는 어두운 컬러라서 아예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컬러는 저는 믹스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요렇게 네 전체적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타듯이 좀 어둡고 밝게 나가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뭘 해도 예쁠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자, 여기 어둠을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바구니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도 있고 흐름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손잡이 부분에 제가 일단은 클레마티스 줄기가 은근슬쩍 지나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